낚싯대를 접으실 때 한 번씩 이제 수초를 걸어서 온줄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당겨서 목줄을 터뜨리거나 이럴 때 이제 거의 1번 절번이 잘 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.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접히지 않아서 이 절번을 부러뜨려서 오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것도 접는 요령이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이 절번 1번이 지금 꽉 끼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는 우선 이렇게 쳤을 때 안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 하면은 우선 뒷마개를 풉니다. 뒷마개를 푼 다음에 자 면이 고른 이런 철판 같은 곳 에 대고 조리대를 잡고 밑으로 세게 때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 따닥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려주면은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때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무줄입니다. 고무줄 중에서도 조금 굵기가 조금 굵은 고무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조리대에 매듭을 만듭니다. 자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좋아지죠. 당길수록. 자, 여기서 어떻게 하냐. 원래는 원줄을 풀고 하는 게 효과적인데, 지금은 원줄이 묶여 있으니까. 자, 요 끝부분을 잡고, 낚싯대에 잡습니다. 잡은 상태에서 이걸 들면은 탄성에 의해서 밑으로 콱 찍게 되죠. 고무줄 탄성에 의해서 자 이렇게 들면서 놔줍니다. 가면은 그 순간적으로 안 접히던 부분이 쉽게 들어갑니다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1번이 꽉 끼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여기에서 안 들어가겠죠. 만약에 쳐도 안 이 철판에 쳐도 안 들어갔을 때 고무줄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들어서 탁 때리면 따닥 소리와 함께 들어갑니다. 이 방법이 안 통할 때는 정말 1번과 2번을 거의 뭐 절단해서 버려야 될 정도로 거의 최후의 방법입니다. 이렇게 세게 한 다섯 번만 뒹구면은 이제 이 충격에 의해서 그 절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힘든 그 시기가 왔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은 조리대도 살리고 수리비도 들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이런 고무줄 하나 정도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중간 절번이 안 잡혀질 때도 있습니다. 중간 절번이 뭐 4번, 5번 이렇게 4번, 5번이 꽉 끼어서 보통 이제 그 이제 닦다가 이 물기가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앞으로 닦다가 탁 뺐을 때 꽉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접다가 그때는 때려도 안 들어간다.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우선 그 이 상태로 그냥 접지 말고 이 상태로 그냥 본인 집에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서 여기 위에 책을 받치고 고무망치로 살살 톡톡 때려주면은 이 절번이 싹 들어가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절번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러뜨리지 마시고 억지로 또 막 집어넣는다고 손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주신 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접을 때 반드시 순서대로 접어야 됩니다. 간혹 가다가 초리대가 먼저 들어가서 다른 절번을 접다가 탁 넣었을 때 초리대가 그 절번 사이를 끼면서 낚싯대가 쫙 갈라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